저희도 이거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한 게 PS1을 한 4개 정도? 4개, 5개 정도는 구매해서 실제로 써봤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강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탑3, 오늘은 그 탑3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세 번째쯤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예전에 뭐 장비 소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마이크 스탠드를 단독적으로 리뷰를 한 영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뿐만 아니에요. 판매까지 할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까지 하기 위해서 오늘 제품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제품이냐? 제가 예전부터 가장 추천하던 제품 바로 로드의 PSA1입니다. PSA1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PSA1에 업그레이드 된 모델도 출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PSA1 플러스 국내 출시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었어요. 오늘은 PSA1하고 PSA1 플러스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거고 이 두 제품 모두 다 판매를 할 겁니다. 이미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 설명 가셔가지고 링크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PSA1부터 PSA1으로 말하자면 제가 옛날에 오버워치 하던 시절 그때부터 4년 넘게 썼죠? 마이크 이거 홀더 책상 고정 스탠드죠? 요즘 책상들은 다 이런 거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 암이라든지 마이크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 두께가 70이네요 70 70cm까지 장착이 가능해서 70cm면 웬만한 책상들이 다 됩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 세팅을 하면서 온갖 책상들을 다 보지만 70cm인 이 PSA1이 안 들어가는 책상은 제가 한 200건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걸 이렇게 꼽인 다음에 코션 스프링 로디드 조심하셔야 됩니다. 탕 튕겨져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끝에 마이크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블루의 컴파스 그리고 로데의 PSA1 솔직히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뭐 40만원짜리 넘어가는 마이크 스탠드들이 있는데 써봤지만 그렇게 썩 좋은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마이크 스탠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제가 방송에 사용하고 있는 엘가토의 LP 이렇게 세 개 정도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블루 컴파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짭퉁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PSA1 같은 경우도 짭퉁 제품들이 있긴 한데 퀄리티가 솔직히 말해서 PSA1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짭 제품들을 방송 세팅 이제 좀 저렴하게 마이크 스탠드를 추천할 게 없을까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써봤지만 퀄리티 자체는 PSA1이랑은 비교가 될 정도의 제품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드러움 사운드 없이 부드럽게 되는 게 진짜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짭퉁들이랑은 속물을 보시면은 8분의 3인치가 있고 8분의 5인치 어댑터가 이렇게 동봉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마이크든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고 대표적이게 방송에서 많이 쓰시는 마이크라고 하면은 요 SM7B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마이크가 굉장히 무거운 마이크인데 지지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고 포지셔닝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죠. 이 스탠드의 장점이 스프링 장력을 바꾸지 않고도 어떤 마이크든 무리 없이 마이크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우면 뭐 스프링을 조절해야 되는 스탠드류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장력 조절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마이크든 장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했죠? 크게 무리가 없다고 했지 무리가 있는 제품은 있어요. 이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는 최소 무게가 대략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300g보다 좀 가벼운 수준의 마이크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스프링이 좀 센 거죠? 그래가지고 들리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조합으로는 추천을 잘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요 스탠드 제가 한 몇 년 동안 진짜 눈쟁전제 카페에서도 이 제품은 항상 추천을 하는 그런 스탠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구매를 하시려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스탠드 같은 경우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소 무게 자체가 좀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손가락이 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저 가끔 손이 낀 적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빼고는 솔직히 이 마이크 스탠드가 단점이랄 게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 스탠드에서 제가 금방 말했던 그런 단점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업그레이드 제품이 바로 이 PSA1 플러스입니다. 요 마이크 스탠드는 국내 정식 발매가 출시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안 되다가 정식 발매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후속작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등급이 그냥 윗단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PSA1은 PSA1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개선돼서 후속으로 나온 거니까 더 이상 PSA1은 판매하지 않겠네. 이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쌉니다. 이 친구가
국내 가격이 이제 14만 1000원이고 PSA 1 플러스가 국내 가격이 21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PSA 1 같은 경우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112,800원입니다. 살만하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아 이것도 있습니다. 책상 뚫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이것도 있습니다. PSA 1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뚫어서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고급지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케이블 넣을 수 있는 군형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책상 고정할 수 있는 이 친구를 제공을 해주는데 PSA 1 같은 경우는 유광 거의 무광에 가까운 유광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완전 거의 무광입니다. PSA 1 플러스는 그리고 여기 이제 쇠가 아 단점 하나더라고 볼 수 있죠. 쇠로 돼 있어가지고 저기 책상이 이게 고정시키다 좀 긁힐 수도 있습니다. 책상 하단 부분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돌릴 수 있는 이 부분 끝에도 고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둬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책상이 긁히지 않게 이렇게 고무 지지력도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이 친구 6.8cm 정도입니다. 약간 더 좁네요. 포장 자체가 PSA1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지게 바뀌었죠. 종이 포장으로 돼가지고 이 친구도 설치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PSA1 같은 경우는 이게 일자로 완벽하게 돼 있는 형태였었는데 조금 더 이거는 고정이 좋게 플라스틱으로 두께 자체를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게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좀 고정이 좀 더 유격이 없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얘는 스탠드를 안 하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크 스탠드에 마이크를 달지도 않았잖아요. 들리지가 않죠. 최소 무게가 굉장히 완화돼서 그냥 마이크 뭐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거의 모든 마이크를 달아왔지만 이런 마이크 웨이브3 같은 만일에 이런 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은 진짜 힘이 약하게 들어가는 어느 부분을 가도 마이크 자체가 전혀 들리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된 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최소 무게 개선으로 어떤 마이크를 장착을 해도 지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전혀 들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력 조절 없이 뭐 1kg만 하는 그런 마이크를 장착을 하든지 이렇게 가벼운 마이크를 장착하든지 어떤 마이크를 장착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금방 전에 지적을 했었던 단점인 손가락 끼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마감을 해뒀습니다. 손가락이 아예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조금 더 간지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케이블 홀더를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원래는 이제 찍찍이 스타일이라서 찍찍이를 이용해가지고 케이블을 고정을 시켜줬어야 됐었는데 뽑아가지고 장착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조그만해가지고 좀 아쉬울 수 있는데 크다랗게 바꿨습니다. 밑에 고정시키는 부분도 두 단계로 나뉘어가지고 그 위로 못 올라오게 하나의 파츠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더 올라와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를 지켜놨어요. 이 길이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길어졌죠. 이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마이크 스탠드 자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를 움직여도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아래로 내려도 이 센터 부분이 움직이면서 다른 마이크 스탠드를 쓰면 이걸 이렇게 올리거나 하면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얘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편합니다.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 위치를 자주 바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PSA 1 플러스 같은 경우는 PSA1에서 있었던 단점을 전부 다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단점이 그냥 없습니다. 이 마이크 스탠드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건 이 로데 로고가 있어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는 있으시던데 저는 뭐 딱히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단점이 없는 스탠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이 스탠드 안 쓰고 이 스탠드 쓰고 계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스탠드를 쓰는 거는 왼쪽에 모니터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 저는 모니터가 지금 4개를 쓰면서 이 모니터를 딱 붙여놓은 상태라서 공간이 그냥 없습니다. 이 스탠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는 마이크 스탠드 부분의 퀄리티에서는 이 스탠드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마이크 스탠드에 관한 거는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이크 스탠드가 그래도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도 아니고 마이크 스탠드에서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PSA1만 20% 할인된 가격으로 15, 16, 17일 3일 동안 공동구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시면 솔직히 이거 유지보수 해줄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쓰면 이 부위에 윤활을 해줘야 될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저희도 이거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한 게 PSA1을 한 4개 정도? 4개, 5개 정도는 구매해서 실제로 써봤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강추드립니다. 만일에 비용이 더 있으신 분들은 PSA1 플러스 구매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아래쪽에 링크는 둘 다 달아둘 거지만 아쉽게도 PSA1 플러스는 이번에 제가 할인은 하지는 못한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할인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사용할 마이크라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동구매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3일 동안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동구매해서 좀 더 싸게 사고 싶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눈쟁전자 카페에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나중에 좋은 가격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논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